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발로란트 강의 2편인데 오늘도 빠르게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도의 중요성인데 감도를 맞추지 않고 게임을 하면 상대에게 핸디캡을 주고 싸우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올린 감도 강의 영상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한 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로 폴링 레이트는 1000Hz 혹은 500Hz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1000Hz는 자신이 진짜 미세한 컨트롤까지 잡을 자신이 있다면 사용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500Hz를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둘 다 한 번씩 써보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저는 1000Hz를 쓰다가 자꾸 조금씩 엇나가더라고요, 에임이. 그게 느껴져가지고 500Hz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중입니다. 감도를 자주 바꾸신 분들은 본인이 가장 잘했을 때 감도로 되돌려 놓거나 그 주변 감도로 조정해서 절대 바꾸지 마세요. 무조건 적응해야 돼요. 저도 원래 감도를 계속 800에 0.38, 400에 0.617, 400에 0.8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바꿔봤었는데 다 쓰잘데기 없고 연습을 하면서 감도를 적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감도를 정하는 기준은 본인이 이렇게 그냥 시야를 두리번거리기 편한 정도, 그게 가장 편한 감도면 충분합니다. 뭐 미세하게 뭐 0.00 몇 그 정도까지 맞출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감도는 에임은 잘 맞는데 시야 확보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도를 높여서 시야 확보하기 적당한 감도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에임 연습으로 적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프로분들이 EDPI가 대부분 비슷하죠?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으니까 대부분 그 언저리에서 감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도는 절대 바꾸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근육 범위를 벗어나게 돼서 다시 처음부터 이 근육이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바꾸는 걸 추천드리고 감도가 어떤 날은 빠르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느리게 느껴진다. 본인의 컨디션 체크랑 자세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어깨를 꼭 내리고 게임을 해야 돼요. 어깨가 올라가면 신체 구조적으로 에임이 일정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꼭 감도 맞추고 에임 연습해서 레디언트 다들 한 번씩 달아보셔야죠. 두 번째로 각 쪼개기인데 자신이 유리한 각을 알아야 하고 브레이킹을 하면서 발소리가 안 나는 구간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브레이킹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쪽을 누르고 반대키를 눌러서 브레이킹을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이게 발로란트에서 제일 빠르게 브레이킹이 걸리는 방법이에요. 한쪽으로 가다가 반대키를 누른다 이런 거보다 한쪽으로 가다가 반대키를 톡 눌러서 브레이킹을 걸어주는 거, 이게 발로란트에서 제일 빠르게 브레이킹이 걸리는 브레이킹 방법이에요. 무조건 이걸 연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발소리가 안 나는 구간이 뭐냐, 이렇게 발소리가 나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라면 버니압을 사용해서 점프를 하는데도 발소리가 나지 않죠. 이렇게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안 나는 구간, 또 다른 뜻은 피킹을 나갈 때 다들 브레이킹이나 이런 거를 걸려고 하거나 각을 쪼갤 때 너무 소심하게 각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밖에 안 쪼개더라고요, 발소리가 날까봐. 근데 발로란트는 다른 게임에 비해서 발소리 판정이 되게 후한 편이라 모두들 한 칸 반이라고 기준을 잡는데, 한 칸 반이 뭐냐, 이 캐릭터가 한 걸음 하고도 반 걸음을 더 걸어도 발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보시면 엄청 길게 한 걸음 쭉 내딛는 그런 느낌이죠. 생각보다 길게 길게 나가도 발소리가 안 나요. 각을 잘 못 쪼개시는 분들은 이렇게 쪼개시지만 숙련된 유저분들은 각을 이렇게. 그리고 각을 쪼개려면 맵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바인드 맵을 예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바인드 A숏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나간다면 각이 몇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 트럭 위까지 해서 네 개, 각이 네 개나 되죠. 하지만 이거를 1번 각, 2번 각, 3번 각, 4번 각 이런 식으로 나누면 1번 각, 제일 먼저 보이는 곳, 트럭 위죠. 트럭 위를 먼저 체킹하고 그 다음에 2번 각, 이 구조물과 이 틈 사이로 보이는 이쪽 길이 2번 각이 되겠죠. 2번 각, 그러면 1번, 2번 각은 체크가 됐으니까 이제 3번 각을 한번 체크를 해야죠. 없는 게 확인이 된다면 4번 각, 다 없다? 소리를 내지 않고 앞으로 가면 또 각이 두 개가 있죠? 여기, 여기 해서 체크해주고
적이 뒤로 최대한 붙어서 앵글 어드밴티지를 이용하기 위해 붙어서 체킹 이런 식으로 각을 쪼개면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수로 클리어를 해놨는데 2번 각에서 상대가 3번 각을 체킹하는데 튀어나온다. 이런 거는 타이밍이 그냥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본인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지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땐 그냥 아 타이밍이 안 맞았다 아다리가 안 좋다 라고 그냥 넘기시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각을 너무 천천히 쪼개면은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각을 쪼개야 되는 이유가 너무 빨리 쪼개면 브레이킹이 어긋나서 샷이 튈 수 있고 너무 느리게 쪼개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상대가 체킹하려고 스킬을 써본다거나 몸으로 한 번씩 피킹을 나올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고 없으면 바로 다음가 바로 다음가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그 다음가 그 다음에 붙어서 다음 각 하자마자 나올 수 있는 각을 먼저 쳐다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각 쪼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빙 각인데 무빙은 단순히 총알을 피하는 무빙이 아니라 총을 쏠 때도 무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임을 보정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발로란트는 절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쏘는 게임이 아니라 두 발씩 끊어서 좌우로 브레이킹을 걸면서 무빙을 치면서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려가면서 쏘면 탄이 튀기 때문에 상대를 맞출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먼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빙은 단순하게 공식처럼 외워서 사용할 게 아니라 상황마다 다르게 해야 돼요. 무빙이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이면 다음 움직임이 상대한테 예측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좌우로 그냥 계속 이 무빙만 친다 그러면은 상대가 그냥 한쪽에 에임을 대고 기다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면서 얘가 이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다음엔 이쪽으로 오겠지 하고 이쪽으로 에임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무빙을 치면서 한쪽에 에임을 고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샷미스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그 1초 순간 찰나에 그런 판단을 해서 핫싸움을 지고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간과 미니맵 리딩인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당연하지만 엄청 중요한 미니맵 리딩이랑 인게임 시간 계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이 25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상대 발소리가 A숏 여기서 들려 그러면은 무조건 A를 온다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 여기서 25초밖에 안 남았어. 근데 상대가 여기서 발소리를 줄이고 여기서 B사이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부족하겠죠. 심지어 상대가 그냥 이렇게 체킹도 안 하고 이렇게 쭉 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상대가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 각을 쪼개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25초 내로 B사이트까지 쭉 들어가서 설치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시간 계산도 발로란트에선 엄청 중요하고 수비땐 특히나 더 맵 리딩이나 시간 계산을 하기 수월하고 시간 계산이랑 미니맵 리딩, 타이밍 계산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근거 있는 플레이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던 디테일이에요. 그 디테일이 티어를 올려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들 디테일을 많이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마음가짐인데 게임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무조건 해봤을 거예요.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 반복되는 학습 과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어느 순간부터 하지 않게 될 때가 있는데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지만 학습 능력이 길러지고 그로 인해서 순간적인 판단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게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좋은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하고 팀게임일수록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못해요. 본인에게서 먼저 문제점을 찾지 않고 팀에게서 문제점을 먼저 찾기 때문인데 근거 없는 플레이를 해놓고 아 팀이 안 들어가줘서 스킬을 안 써줘서 뭐 안 해줘서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자신의 티어를 올리고 싶다면 그런 안 좋은 팀원들을 데리고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골드에서 레디언트까지 올라온 건데 모든 팀원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해줘서 이겨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사람이라면 거기 구간 정도는 캐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이렇게 이용해 먹어야겠다 라는 플레이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냥 공격 때 하루 종일 무지성으로 럴킹하는 팀원이 있다 치면은 그 팀원을 이용해서 본인이 제2의 럴커가 된다던가 그 럴커가 죽으면 럴킹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팀이 본인이 숨어서 베이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하루 종일 럴킹을 하는 팀원이 있으니까 럴킹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게임을
팀을 쉽게 이기겠죠? 이기고 싶으면 팀원을 설득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팀원들의 플레이랑 자신의 플레이를 조화롭게 만드는 게 최우선이에요. 저는 게임 보는 눈은 좋은데 피지컬이 딸려서 실버예요. 혹은 저는 피지컬은 좋은데 뇌지컬이 딸려서 플레이예요. 라는 말은 다 핑계예요. 애초에 뇌지컬이나 피지컬 둘 중 하나만 좋더라도 레디언트는 무조건 찍을 수 있어요. 그 말을 할 거라면 제 티어에 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한테 잘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면 절대 티어를 올릴 수가 없어요. 랭커, 프로분들이 하는 플레이는 모두 근거 있는 플레이를 하고 유용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본인만의 방식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플레이를 보고 배우기 자존심 상하는 자세는 절대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쯤은 무조건 공감이 되실 거예요. 다들 꼭 고쳐보시고 티어 떡상에서 다들 레디언트 경쟁전에서 만납시다. 다들 화이팅! 빠빠이!